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바 제면 속도 이야기입니다. 테우치 소바를 빨리 만드는 방법은 몸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과는 다르게 소바 제면 초보 시절에는 스피드가 좀처럼 붙지 않기 때문에 직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주제인 제면 시간 단축 팁을 알아놓으시면 테우치 기술이 정체되었을 때 스피드로 돌파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즈마와시 과정은 10분 만에 완성해야 한다고 배우며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 안에서 완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메밀가루 약 1.5kg 정도까지는 그렇게 해야 좋습니다. 500g 같은 적은 양은 좀 더 빠르게 끝마쳐야 합니다. 초보 때는 20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마 자세와 비슷하게 그릇에 몸을 붙이며 메밀가루를 양손으로 빠르게 섞어버려야 합니다. 제면 기술이 늘면 23분 사이 1.5kg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면 기술이 느는 것과 작업 스피드는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심혈을 기울이게 되면 될수록 스피드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숙련도를 쌓을 때 작업 스피드도 의식적으로 묶어놓으면 좋습니다. 아주 잘 만들려고만 하면 소바면의 품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피드도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가령 수분 손실이 없어야 하는 작업을 욕심을 부려 다듬다 보면 바싹 마른 작품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어설퍼도 완성의 목표를 둬야 합니다. 숙련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스톱워치로 정한 시간 안에 과정을 클리어하면 되는 것이죠. 다 끝내지 못해도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며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물론 영업 중인 소바 식당이라면 어려운 일이지만 실전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도전해야 합니다. 초보 때부터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스피드가 붙으면서 능숙해지는 것과 능숙해지기만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테우치 소바에서 스피드까지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 집중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초보 때부터 스피드를 기술에 붙여 만들면 어느 순간 빠르면서 정확한 기술을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단소바칼은 초보 때 속도를 내면 안 됩니다. 수타 소바를 하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요. 자르기 과정만큼은 자가 제면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면 스피드를 내지 않는 것이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바칼은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알던 도구가 아닐 것입니다. 완전히 낯설고 무거우며 크기에 압도당해 자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요. 천천히 자르면서 우선 내 몸에 칼을 소개하고 서로 익숙해질 때까지 허니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소바 업계 사람들이 말하기로 자르는 기술은 자가 제면 단계 중 가장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과정은 스피드를 꼭 붙들어 메고 나가야 하지만 자르기 과정은 자연스럽게 스피드가 붙게 됩니다. 사실 자르기 스피드가 아무리 빨라도 전체 시간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영업기간으로 보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알뜰함을 고민해봐도 되고 말이죠. 결론은 1.5kg의 메밀가루를 소바로 만든다고 할 때 과정마다 10분을 목표로 하되 전체적인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여나갑니다. 어느 부분에서 시간을 줄여야 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간의 안배는 삶에서도 그렇지만 수타 소바에서도 내 몫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